예를 들면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씨라든지 박진영 씨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시잖아요. 뭐꼭 아, 음악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문어발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리지는 사실 하나를 정해 이게 아니라 너의 브랜딩을 정해 이거예요. 본인 학교들을 마케팅해주길 원해. 학교들의 궁극적인 비즈니스 목표인 거예요. GPA 같은 경우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9학년 때 영어에서 B 하나 빼곤 다 오레인 것 같은데. 혹시 아카데믹 섹션에 질문 있나요? 9학년 1학기에 GPA가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지가 사실 관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도 보면서 되게 의아했는데 9학년 1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너무 이상했어서 1학기가 잘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7학년 2학기, 8학년 1, 2학기 때 성적이 더 버라이어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학년 1학기 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정말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였어가지고 너무 대견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리고 심지어 10학년 때도 올해예요. 이건 사실상 조금 익스트림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 B가 하나,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개에서 0개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익스트림한 거라 아마 이 부분이 혹시 설명이 된다면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내가 9학년 1학기 때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기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조금 더 깊은 게 있으면 한번 나중에 좀 다르게 써보고 만약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거 보여주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How should I improve my SAT score? 이것도 물어봤는데. 네, 만약에 아이비리그를 희망하고 있다면 1550점은 넘어줘야 될것 같은데 보통 SAT는 아무래도 세번 맥스로 보기 때문에 거의 다음 거는 정말 마지막 찐스다 하고 막 테스트를 충분히 본 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보면 어느 정도 내 스코어가 잡히거든요. 지금 10학년이고 12학년, 11학년 막바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대신에 막 테스트 충분히 보고 third 테스트 움직이는 걸로. Visual Studies, Culture Media, Media Communications, Film and Media Studies, Architecture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줬어요. 어쨌든 조금 더 예체능 쪽에 관심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써준 거나 지금 해준 말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좋아하는데 정확히 뭐 하고 싶은지가 아직도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선생님한테는 어떤 전공을 하건 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패스라고 한다면 뭔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음악을 기획 전반에 참여하면서 프로듀서의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결국 음악 쪽으로 간다는 소리긴 해요. 사실 전공을 잡을 때도.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그세 영역이 어느 정도 잘 융합된 인재인 건데. 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씨라든지 박진영 씨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시잖아요. 뭐 역사학과, 미학, 미사학과 막 이런 데 나오셨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다른 음악을 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 음악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문어발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미술, 디자인, 음악 세 개를 융합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칼리지를 잘 가려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의 대답은 노예요, 사실. 칼리지는 사실, 하나를 정해 이게 아니라 너의 브랜딩을 정해 이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을까? 이거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대학교들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을까? 요즘에는 그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대학교에는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잘 풀어내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본인 학교들을 마케팅해 주길 원해. 학교들의 궁극적인 비즈니스 목표인 거예요. 마크 주커버스가 아무리 하버드를 자퇴했다 해도 하버드란 마케팅이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학교들은 글로벌 리더로 뛰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글로벌 리더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디맨드가 있는 세상 사회적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스케일이 아무리 크고 리더십이 아무리 좋다 한들 당장 우리의 아이폰을 풀고 있는 스티브 잡스보다는 덜 영향을 받고 있죠. 그 뜻은 사람들의 눈에서 조금 더 디맨드가 강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미술을 선택해야겠다, 디자인 선택해야겠다, 음악 선택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미술, 디자인, 음악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고 싶길래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지?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어머님께서 멘션하신 프로듀서님들도 나는 이거 재밌어 하니 난 당장 그냥 새로운 거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을 거예요. K-POP이 글로벌로 가기까지 과연 어떠한 것들이 블락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나가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선생님 학생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디자인이랑 음악 좋아하는 친구가 또한명더 있었는데 선생님 학생 중에 그 친구는 결국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그 유튜브에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 음악의 무드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챗GPT도 내가 막 예를 들어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라고 하면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따서 그거에 대한 그 앨범 커버 픽처 있잖아요. 그거를 나오는 음악이랑 자동 융합해서 앨범 커버를 자동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에는 봤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음악에도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디자인이랑 바로 결합되게 하는 그 가운데 브릿지가 부족하다. 이거를 문제로 발견했었어요. 그 친구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융합할 수 있는 방법과 왜 융합하고 싶은지 다섯 가지만 가져와 주세요. 지금은 전공 고민하기보다는 why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niche라고 해요, 우리는. niche부터 잡고 전공으로 가는 거예요. Secret Dealer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적어준 리스트 오더가 그 aperture 두 번째로 적어준 게 위에 첫 번째로 적어둔 shining through service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왜 shining through service를 맨 위에 적었을까요? 그건 정말 생각나는 대로. 카먼 앱에 엑스칼키들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죠? 10개. 근데 그 10개가 어떤 순서로 오더링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열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공 관련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아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or media or music something like that 그쪽이 잘 보이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래 했는가? 현재로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웬만해서 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옮기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죠, 사실. 만약에 이어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색깔을 더 도드라지게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트윅할 수 있는지 트위킹 작업을 들어가요. 근데 그 트위킹 작업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일단 오더링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가 aperture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예체능이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NHS가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내서 그렇게 해본 경험도 너무 소중해서 캐리온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커뮤니티 볼 프로젝트가 조금은 더 트위킹 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Shining Through Service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 매거진이에요. 지금 뭘 해보려는 플래닝 스테이지 있는 게 조금씩 있고 아이디어를 마닐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Varsity Soccer, 여섯 번째 Varsity Swimming, 그리고 일곱 번째 재즈 밴드, 그리고 여덟 번째 뮤직 프로덕션이에요. 우리가 이 8개를 오더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액티비티보다 더 중요성이 있는 액티비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 과감하게 탑3 말고는 다 빼야 돼요. 10개를 다 발을 담그는 것보다 두세 개를 깊이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혹시 인터로첸이라는 캠프 아나요? 그 예체능 쪽으로 꽤나 유명한 캠프예요. 서머 캠프를 무조건 해야 되냐 얘는 노후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썸머 캠프를 지금 쌓아놔야지 11학년 썸머 캠프 때 진짜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에세이 쓸 때 What did you do last two summers? 이런 에세이가 있을 거예요. 11학년 썸머 그리고 10학년 썸머 때 뭐 했는지를 서술하라 이렇게 쓸 텐데 부담 갖지 말고 캠프 어플라이 괜찮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되면.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캠프도 할 수 있고 인턴십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캠프의 성질을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데 대입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대학교처럼 네임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 브랜드가 있는 캠프를 들어가게 되면 이름이 아마 아이비 쪽에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어드미션 쪽에서 역으로 연락이 와요. 이번에 합격했다던데 나중에 혹시 예일에도 어플라이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뭔가 귀여운 편지가 오는데 어드미션도 사람인지라 편견이 생겨요. 근데 또 반은 어머님 말씀이 맞는 이유는 탑티어 캠프가 아니면 그러면은 그렇게 입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문제는 지금 10학년이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가봐야지 내년 11학년 서머 캠프 애플리케이션 넣을 때 탑티어 쪽으로 예를 들어 인터로첸 가서 이런 아트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배웠다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한국 내 대학을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국내 대학 진학을 생각을 하다가 주재원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이제 옮기는 학교에 아는 형들도 있고 그런 형들이 다 좀 미국 대학을 지망을 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고 내 능력을 펼치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겠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제일 고민이 됐던 게 한국 내 대학 입시를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쉬운 과목을 택해서 GPA를 맥스아웃하고 쉽게 IB 점수를 올려서 가는 편이 보편적인데 미국은 사실 IB 파이널이 크게 영향이 없고 클래스 리고를 좀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빡세게 들어야 하는 건지 오히려 제가 원하는 캐릭터의 방향성으로 잡아둬서 그 안에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게 미국 입시랑 한국 입시랑 둘 다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한국 입시는 일단 성적을 우선순위로 보고 미국 입시는 holistic review 전체 다 보기 때문에 한국은 심지어 수상이랑 활동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 준비하는 게 되게 다른 전략을 짜야 돼서 우선순위는 정해줘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 대학교가 한국 대학교보다 우선으로 가고 싶은 건가요? 제가 목표했던 대학을 양측 나라에서 붙는다 하면 미국을 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진짜 아이디얼한 거는 IB 안에서 최대한 다 HL로 듣고 최대한 어려운 걸 듣되 올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가 원하는 건 본인의 역량을 잘 아는 거예요. 3개 정도 듣고 올해가 나오면 3개에서 멈추는 거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푸시해봐서 4개 정도 들었는데 올해 나오면 4개인 거고 정확히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너무 쉽게 가면 안 되고 나의 한계치가 어딘지를 계속 트라이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그래서 업버커브를 바라는 거고 그 HL의 개수는 점점 더 많아지긴 해야 돼요. 9학년보다 10학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지면서 올해를 유지하는 나의 커패시티를 늘려가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궁금해하는 게 어느 정도는 내가 코스를 선택할 때이 정도면 올해 여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 한계치 그거를 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왕 얘기가 나온 거 한번 서머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아카데믹은 9학년 1학기가 아쉬웠지만 그 상승세가 너무너무 대견하고 너무 잘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SAT 같은 경우는 155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애매하게 안 넘었다 하면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공에 있어서는 얼라이닝이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선생님한테 조금 더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건세 개를 어떻게 합칠지 합쳐져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아까 5개 유니크한 스토리를 끌어내면 돼요. 그리고 extracurricular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활동을 최대한 다음 학교에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 뭐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되고요. personal project 그것도 여름에 펼쳤으면 좋겠고요. 수상 얘기를 좀 못했는데 수상이 지금 현재 다 교내에서 받은 수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컴페티션도 서치를 해서 나가야 될 거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줄게요. 오늘 당장 그리고 앞으로 두 달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SAT 그것부터 먼저 급하게 페이스 잡은 이상 끝내야 될것 같아요. 다음 거는 썸머. 지금 그 인터로칭 캠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인턴십이나 하려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그 플래닝이 좀 더 잡혀 있어야 되고 이게 우선순위 이유는 캠프 데드라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서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융합하는 거 5가지 그리고 이유 그 세 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주세요. 이거 예체능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확실한 친구가 진짜 레어한 친구예요. 진짜로 아 내가 진짜 유니크한 사람이구나 많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구나를 되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이 길만 잘 잡아주면 스토리만 탄탄하게 잡아주면 사람이 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물론 질문 하자면 너무 밤이 샐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